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뜨끈뜨끈하고 칼칼한 김치떡국 만들어 보겠습니다. 1.8L 냄비인데요. 물은 한 1.5L 들어갔고요. 자, 멸치는 이렇게 내장 제거하지 않고 그냥 듬뿍 넣습니다. 한 주먹. 다시마 파지가 마르면 바삭바삭해지거든요. 그럼 이렇게 부숴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. 역시 듬뿍. 가격이 싸니까 듬뿍듬뿍 넣어서 진하게 먹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육수부터 내겠습니다.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. 한 1, 2분 정도 더 끓여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건져내면 될 것 같고요. 멸치가 1.5kg 한 박스에 세일하는 거 9,900원 주고 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육수 낼 때 너무 비싼 재료를 손 떨면서 아껴가면서 하진 않고요. 좀 저렴한 재료지만 팍팍 끓여서 맛있게 먹습니다. 한 콩나물 한 주먹을 150g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콩나물은 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. 신김치거든요. 신김치를 좀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먹던 거라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, 좀 많이 익은 거, 이런 거. 너무 심으면 좀 적게 넣고요. 좀 덜 심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 바구니 정도 넣습니다. 이렇게 덮어서요. 콩나물 비린내가 나면 안 되니까 끓고, 콩나물은요 조금 덥고 한 2-3분만 끓이면 비린내가 안 납니다. 이게 콩나물 비린내만 나면 대파를 제가 썰다 보니까 좀 많이 썰어서 그냥 넣겠습니다. 한 반뿌리를 썰었는데요. 반뿌리까지는 안 넣어도 됩니다.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여기 마늘은 안 넣으셔도 돼요. 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. 자, 여기 떡국은요 한 1인분에 한 바구니 정도, 아니면 더 드시면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여기에 딱 1.8L 냄비니까 한 2인분 되겠습니다. 이렇게 떡국은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기 딱 좋아요. 김치와 콩나물 넉넉히 넣고. 술을 먹고 나서 해장국을 먹어야 하는데 이거는 술을 부르는 해장국 같은 칼칼한 떡국입니다. 이거는 이제 끓으면 다 됐습니다. 바로 먹으면 되고요. 이렇게 간은 저는 액젓을 하겠습니다. 자, 액젓 2스푼 넣고요. 액젓이 없으시면 소금 간 하시면 됩니다. 국간장 하나, 소금 반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됩니다. 맛있어요. 끓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떡국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떡국은 익으면서 좀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?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넣습니다. 물론 퍼지면 양이 많아지니까 퍼지기 전에 이렇게 써 먹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떡국이 떠오르면 이제 다 된 겁니다. 그리고 이대로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. 근데 저는 계란 한 개를 풀어보겠습니다. 계란은 안 푸셔도 되는데요. 계란이 푸는 게 지저분하다 싶으면 안 푸셔도 됩니다. 저는 짜르륵. 자, 계란 조금 익힌 다음에 섞어주면 됩니다. 이제 너무 세게 섞지 말고 살살 섞는 게 좋아요. 너무 세게 섞으면 계란이 지저분하게 풀립니다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거품은 조금. 맛있게 됐습니다. 이게 육수가 진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육수를 진하게 끓여놓으면, 라면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. 경상도에 이거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. 갱식이에요. 갱식이 없습니다. 자, 불 끄겠습니다. 이걸로 대로. 뜨거워.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칼칼하고. 떡국은 뜨거울 것 같아서 겁이 나서. 너무 맛있어요. 그냥 국물 드시고 남으면 이렇게 밥도 말아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끝내줘요. 끝내줘. 시원해.